자, 오늘은 맛있는 껍데기와 삼겹살이 좋은 곳. 아우, 좋아요. 자, 우리 도당동에 위치한 모여라 연단구이집을 가보겠습니다. 대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정보 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모여라 연탄구이집을 다녀왔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슝! 자,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아, 이런 원통 너무 좋아요. 술이 절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가격대는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고기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 집은요, 껍데기가 별미입니다. 껍데기가 정말 맛있거든요. 자,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 껍데기를 이렇게 먼저 올려주십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껍데기가 얇은데요, 가끔 두꺼운 게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찍어 먹으면 꿀맛이죠. 자, 밑반찬,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담은 김치를 맛볼 수 있는데요. 아우, 색깔부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김치 이날 너무 맛있어서 한 세 번 정도 가져다 먹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밑반찬도 이렇게 너무 맛있다는 거, 그리고 껍데기 요기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먼저 껍데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껍데기와 마늘을 올려서 맛있게 냠냠. 자, 우리 껍데기 한번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는 껍데기 말고 고기도 정말 맛있는데요. 고기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우리 껍데기를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손님이 없을 때는 다른 판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아우, 빠르게 먹으라는 이 사장님의 배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직접 썰어주셨어요. 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찍어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껍데기와 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기는요, 동네에 있지만 굉장히 단골 손님들도 많은 것 같고요. 블로그 영수증 리뷰를 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별로 없을 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 강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넣어서 말아서 먹는 거, 요거 안주로 너무 좋죠. 저는 여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한 5번 정도 갔는데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십니다. 강추해요, 강추!